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뉴스에서 22대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장애계가 함께한 포럼에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각장애를 가진 서미화 의원은 직접 선거 운동을 하며 겪어온 소통의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제도권 밖에 있기에 이 제한적인 복지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시청각 장애인. 우리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는 무엇인지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20대 국회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제가 도전을 하고 선거운동을 계속하면서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지금 이 환경도 저는 파악이 안 돼요. 어떻게 어떤 분들이 어떤 인상을 웃고 계신지 인상을 쓰고 계신지 저를 째려보고 계신지 전혀 비언어적 표현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총선 선거운동 막 준비하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분들이 저를 또 많이 이렇게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간대요. 시각장애인이 제가 이것은 어떻게 되냐 저것은 어떻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니까 다른 많은 시각장애인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환경에 계실 때 반드시 환경 설명을 하게끔 이렇게 요청해 주시고 권리는 요구해야 보장된다. 진짜 요구하지 않는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유형의 체험홈이나 자립홈은 많이 있어요. 근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체험홈은 아마 저희 헬렌 켈러 센터가 최초일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제도들이나 혜택들, 복지 혜택들을 갖다가 받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청각 장애인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장애 유형의 하나로 법이 통과가 돼서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장애인들과의 원활한 교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